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리그 35경기에서 23골을 터트리며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동률로 공동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두 선수의 득점을 비교하면 손흥민 선수는 23골 중 페널티킥 골이 없었고 모하메드 살라는 23골 중 5골이나 페널티킥 골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리그에서 80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모하메드 살라는 139개의 슈팅을 기록했는데요. 득점 순도는 손흥민 선수가 더 높지만, 모하메드 살라는 리그 도움왕까지 차지해 두 선수 다 엄청난 시즌을 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런 맹활약에 현지 매체가 선정한 시즌 최고 선수 자리에 올랐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24일 2021-22 시즌 누적 파워 랭킹에서 손흥민이 81,031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체는 파워랭킹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히면서 살라가 시즌 대부분 기간 파워랭킹 1위였지만 손흥민이 막판 떠오르며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다. 더브라위너도 숨막히는 상승세를 보이며 3파전 양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결국 손흥민이 리그 마지막 날 강등팀 노리치시티 상대로 5-0 대승을 거두는 중에 두 골을 보태며 파워랭킹 챔피언이 됐다며 페널티킥 없이 리그 최다인 23골을 얻는 숨막히는 활약을 펼쳤다고 칭찬했는데요. 이런 현지 매체뿐만이 아닌 중국과 일본 매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 축구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는 마침내 유럽 5대리그에서 아시아 득점왕이 탄생했다면서 손흥민이 훌륭한 성취를 이뤄냈다고 조명했고, 중국 신문망은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 중 최초의 EPL 득점왕에 오르며 역사를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주한 중국 대사관이 SNS를 통해 두 차례나 축하 글을 올렸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공식 페이스북에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골든슈를 수상한 것을 축하한다. 이는 아시아인의 자랑이라며 다음 시즌에서 만나요. 손흥민 선수가 더 좋은 기록을 내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연이어 다른 글을 올리고 중국 네티즌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사관은 중국의 축구 팬들도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골든슈 수상에 기뻐하고 있다고 적었는데요. 대사관이 공개한 중국 네티즌의 반응은 존경과 찬사 이외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아시아인들도 축구 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축신이다. 페널티킥 없는 순도 높은 득점을 했다. 라며 중국과 일본에서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역대급 시즌을 보낸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